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시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뭐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였죠. 근데 저는 어차피 횡보장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발 횡보여라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V자 반등이 온다?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9월 말까지는 거쳐야 할또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해서 뭐 골짜기를 여러 번 그리면서 갈 필요 있을까? 너무 급반등했다가 너무 급락하게 되면 괜히 수급이나 꼬이지, 저는 별로 그런 차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불개미님은, 용인불개미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냐. 사실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 어떻게 할 거냐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일단 거시적인 흐름의 기간을 잡아요. 저는 항상 그 주식의 가격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종목과 그 시장의 구간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평당가를 얼마로 만들겠다고 막 고집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가에 그냥 제가 원하는 수량을 담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뭐 멤버십 분들에게는 인증샷을 다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저보다 약간 저렴하게 사시면 막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이 저도 기분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시점 기준으로 9월 말까지는 약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때까지 내가 어떤 한 종목을 매집을 끝내놓겠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진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뭐 10만 원이다. 10만 원 너무 적나?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저는 원래 기준으로는 둘, 넷으로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고 같은 물량으로 둘, 간 다음에 마지막에 좀 한 방에 슈팅 오기 직전이나 뭔가 호재가 올 것 같을 때 불타기를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슈팅이 오고 나면 분할 매도로 빠르게 들어가요. 약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정확하게 둘, 넷을 나누지는 않고요.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매집 구간이나 이런 조정 기간에 들어오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물린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횡보장에서 물린다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게 어쨌건 박스권을 그리는 게 횡보인데 조정을 받으면 하단으로 가고 박스권의 하단으로 가고 조금 이렇게 반등이 오면 다시 박스권의 위쪽으로 향해서 에너지가 가는 건데 그 어디에서 사시던 간에 마이너스 5% 10% 혹은 플러스 5% 10%인데 그러면 플러스 5% 되면 수익권이시고 마이너스 5%면 물리셨다고 표현을 하신다는 게 저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물렸다고 표현하려면 삼성전자 9층에 있을 때 사실은 5만원, 6만원, 7만원일 때 매집을 해가지고 9층에서 던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내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슈팅을 대비하는 게 매집인데 매집을 할 때는 마이너스가 뜨든 플러스가 뜨든 별 상관이 없는? 왜냐면 언젠가 수익권을 봤을 때 내가 매집이 끝나버리면 10%, 20%, 막 50%,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150%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일일비 하면서 물렸다고 표현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박스권 횡보장에서 최상단과 최하단 그 중간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평당가가. 근데 평당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건 뭐다? 그럼 내가 몇 개나 모았는데 아무리 평당가가 정말 최저점에 잡으셔도 제가 만약에 물량을 10배 갖고 있으면 제가 더 많이 먹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어떤 구독자분들보다 평당가가 한 10% 불리해. 근데 내가 만약에 물량을 2배 갖고 있으면 혹은 1.5배, 1.3배 갖고 있으면 제가 이기는 거거든요. 뭐 수익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제가 9월 말까지 매집 구간으로 잡은 이유는 가장 큰게 이제
뭐 7월 말 7월 29일이었죠. 그때 FOMC 결과를 약간 나오지도 않았는데 회의록은 3주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회의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충격을 맞는 모습. 그리고 그 당시 제가 7월 마감에서 올렸던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8월부터는 제가 자신이 없다. 왜냐면 8월에는 뭐 FOMC 회의록도 나오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8월 말에 잭슨홀 미팅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채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4차 유행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저는 현금을 반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해서 현금화 많이 했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일단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완화 정책을 얘기하든 아니면 매파적으로 얘기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때 충격이 한번 올 거예요. 테이퍼링을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면 약한 호재기는 하죠. 다행이다 하면서 주식이 반등할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잠깐 반등하거나 반등하고 다시 내려오거나. 근데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를 테이퍼링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뭐 내년 1월에 할게, 혹은 뭐 내년 3월에 할게라고 이게 뭔가 시점을 밝히면 그때 충격이 또올 거예요. 하지만 다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충격이 언제 올 거냐? 테이퍼링을 실제로 시작하는 그 달. 여러분들 공매도 시작했던 달 생각하세요? 그 전에 얼마나 공포감이었습니까? 아, 제발 공매도를 없애자. 뭐 저기 지연하자. 계속 지연하자. 막 희망고문하면서 결국엔 그 뒤로 충격은 왔지만 다시 우상향할 종목들은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를 구간을 딱 보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올해 연말쯤이나 내년 초반까지는 좀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9월 말까지를 매집 구간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말그 잭슨홀 미팅이 나오는 결과를 보고 뭔가 그 다음 매집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미국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끝났다고 한번 뉴스가 나와도 괜히 찜찜한 뉴스거든요. 이게 뭐야 이제 실업수당 안 줘? 그러면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하면서 괜히 공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왜 끝냐면 너네 취직해라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의 첫 스타트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취직을 많이 못했냐? 실제로 일자리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 미국의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서 그냥 집에 남아 있는 부모들도 많았거든요. 그 학교를 애기들이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0월에 넘어가서 이제 또 고용 지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큰 흐름들, 이거는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혹은 약간 가십거리를 줄수 있는 모멘텀들을 보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깔아놓고 이렇게 바닥에 싹 깔고 그 위로 뭘 얻느냐? 해당 종목의 그 타임 플로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8월 25일 날 신작이 나오죠. 마블 퓨처 레볼루션 나오고. 그다음에 뭐 BTS 드림 뭐 이런 게임들이 나오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지금 대박난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의 매출과 그다음에 저기 인수한 스피넥스 게임사의 매출이 4분기까지 이제 합산이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깔리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솔직히 위버스만 집중하고 있어요. 위버스를 집중하고 있고 위버스에 누가 입점을 할 것이고 솔직히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콘서트는 취소됐지만 어떻게 보면 언젠간 또할 거잖아요 콘서트를 가수가 콘서트 안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온라인 콘서트라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조정이 왔을 때 나쁘지 않은 기간인데 3개월 모집하면 매집하면은 그 다음 모멘텀 노려보면 하겠는데 그래서 100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100일기도 계산해 보시면. 9월 말, 10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매집 구간으로 정해놓은 그 구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사이의 구간을 내가 가지 현금을 엠빵을 해가지고 나는 뭐 주간에 한 번씩 사야지, 혹은 불개미
유개미처럼 하루에 한 주씩 사야지 그건 좀 무리신 것 같고, 왜냐면 저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시진 마시고, 아니면 나는 잭슨홀 미팅 9월에 뭐 고용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10월에도 한번더 나오는 거 보고 가야지 뭐 이렇게 매집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보다 횡보장일 때 웬만하면 하단에서 매집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하단이라고 판단을 하느냐? 매물대라는 거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매물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RSI 지표라고 이런 매수매도에 과잉이냐 아니면은 소강 상태냐 이거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RSI 이렇게 HTS에서 핸드폰에서 클릭하면 볼수 있거든요. 그거 하단이 왔으면 들어가기 좋고, 약간 저는 RSI 30이 깨지면 들어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많이 오진 않아요. 한 40까지만 와줘도 하단이라고 볼수 있는 심리다. 그 다음에 심리도라는 보조지표도 있어요. MTS에는 그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뉴스도 한번 싹 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리포트도 한번 쑥 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지만 종토방 가서 한번 말도 안 되는 찬티 안티들의 글도 한번 쑥 훑어보고, 아, 안달이 나 있구나. 아, 사고 싶어서 안티질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튜브를 가끔 서칭하면서 이제 해당 종목의 의견들을 내주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근데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지만 일단 이렇게 거시적인 시장의 환경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구간 위에 해당 종목을 이렇게 얹어 보는 거죠. 케이크처럼. 그래서 아, 이 정도 스윙으로 가져가면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확률이 단 1%라도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조정장을 맞이하게 되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장전하고 있는 총알을 어떻게 분배해서 운영을 하실지를 아마 딱 각이 서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멤버십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저만의 사견이지만 답변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몰빵 딱 넣었다가 분할 매수도 못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갔다고 해서 물렸다고 표현까지 하시면서 나는 이제 어떡하냐. 물린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대세 하락이 갑자기 탁 되면서 물린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일단 주식이 고점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번 찍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대세 하락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대세 하락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테이퍼링 해도 돼요. 충격이 오면 더 매집하죠 뭐. 테이퍼링 끝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작한다? 그때도 충격이 많이 오거든요. 금리 인상 시작하면 무조건 충격이 와요. 하지만 예전에 기록들을 보면 거의 한달 안에 회복을 해요. 길어봐야 두 달? 그리고 더 올라가. 왜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예전에 슈퍼게임이 어떤 한 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와서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가까이 간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온다 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물론 금리가 최고점까지 오면 팔아야겠지만 항상 이렇게 시장에 충격이 있을 만한 이런 약간 방지턱 같은 도로 방지턱 같은 충격이 있을 때는 분할 매수하기 좋은 타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사실은 9월 말까지는 뭐 해당 종목에 대한 뭐핫 이슈 막 이제 내일 날라갈 겁니다 이런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하루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지금 마음의 심정이실 거예요. 아, 나도 돈 벌고 싶다. 1년 동안 나못 벌었다. 이런 마음이 많으실 텐데, 그냥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저의 원래 흐름과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그냥 계속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종목에 대한 이슈로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될지. 저는 오늘 굉장히 편안한 하루였어요. 내일 만약에 조정이 좀 온다? 그래도 편안할 거예요. 왜? 저는 이미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만 명은, 다른, 999만 명 개인 투자자분들과는 다르게, 강철 멘탈로, 일심동체로 힘을 모아서,
같이 이 시장을 이겨나가고 언젠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8연타 할 수 있는 또 9연타, 10연타까지 할 수 있는 그날 아 제가 또 환호성을 지르며 영상을 찍는 그날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